졌다. 나경원이 이겼습니다. 국회에 조건 없이 등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믿은 분들 없으시죠? 어디 헤드라인은 프레시안이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백기투항 이라고 헤드라인 썼다. 제가 혀를 끌끌 차고 있었는데 조용히 바뀌었다군요. 어떻든 나경원이 이겼습니다. 오늘의 디테일 나경원 승! 24번째 곽샘 곽동수입니다. 처음엔 무조건 그냥 들어간다 하는 말에 믿으신 분들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전개특위를 상납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없는 기자들 자유한국당의 백기투항이다 라고 헤드라인 처리했었던 거 이해는 합니다 직접 그 워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줄거안줄 것까지 다 줬다는 거죠 84일 만에 국회 복귀였습니다 사개특위, 전개특위 연장하고 패스트랙 지정방식인 여전 이견이 있고 그런데 이게 조건 없는 상임위원회 등원인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줄 거다 내줬는데 나경원의 입에 따라서 그냥 조건 없이 등원한다 이런 얘기를 쓸수 있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일안 하는 국회입니다. 3당 합의했던 거 2시간 만에 뒤집었고 게다가 엉덩이춤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입만 열면 난리가 나는 그런 당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서둘러야 됐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추경한 처리에 대해서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한당의 퇴로를 열어줘서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오게 해야겠다, 라고 하지만, 섣부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도 하지 말라, 라고 하기엔 나흘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게다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뭔가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핵심 지지층을 이리도 잘 모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하여간 이 말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에 조건 없이 등원할 것이다. 나경원 심지어 나머지 의사일정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자기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이상 나경원 원내대표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은 다 가관입니다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첫걸음 정도를 뗀 합이다 패스트트랙의 날치기라고 누가 얘기를 했죠? 패스트트랙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첫걸음 정도를 뗀 건데 심지어 들어가면서 국회 정상화 라는 용어도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을 처리해야 되는 예결위원장 선출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달에 국회 다시 열고 거기서 시작해 처리하면 빨라야 7월 말입니다. 거기에 또한 가지. 아이고 심상정 의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돼. 한국당의 떼쓰기가 관찰됐다. 민주당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통해서 크고 강한 당으로 태어나고 집권 대한 정당의 길을 걷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집권 여당의 용병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윤선화 대표 정계 특위에 정의당 배제하는 것 배신의 정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봤었을 때 심상정 교체 요구는 한국당의 집요한 요청이었습니다.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선거법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사인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심상정 위원장, 당시마저도 평화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노회찬 위원이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교섭단체도 아니고 두 당의 생각도 여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정의당이나 평화당 그동안 뭐 했습니까? 어떻게든 이끌어 나갈 방법들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정말. 이럴 때 보면 그냥 좀 둔하다 싶고 목표는 위치지만 요령들 없어서 참 정치 못합니다. 추경은 빨라야 7월 말에나 처리 가능합니다. 어차피 늦은 추경. 뭐 그렇다 치십시다. 근데 자한당이 하고 있는 얘기는 민생과 안보를 위해서 입법 투쟁하겠답니다. 아, 아무런 반성도 없습니다. 84일이 있어도 그거는 국회가 열리기를 바라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고 그리고 야당을 홀대해서 해체를 바라는 이해찬 대표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합의 깨고 망신당해서 딱 4일간 아니 정확히는 3일 반나절 정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4일만에 역전한 거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번에는 합의안 발표하기 전에 먼저 가서 취임 받고 왔습니다. 사과도 없었죠. 그나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키가 뭐가 있을까? 국회에서 제대로 철회해 가면서 성실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거 그렇다 칩시다. 근데 남아있는 거 있죠? 고소전 있습니다. 고소. 결국 이것도 어떻게든 흔들어서 내려놓는다고 하게 되면 정말 물렁이 민주당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국회 의사 일정 투명한게한 것도 아니고 경제 원탁회의 하자는 거 없어졌다고 하지만 추경심사 합의한, 뭐, 어떤 식으로든 이 정도 했는데 받지 않겠냐? 국민들 눈이 무섭지 않겠냐? 이 자유한국당은 80일이 넘게 하고도, 결국 자기네들이 엉뚱하게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합의해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떻든, 나경호는 행복할 것 같네요. 디테일 24번째, 저는 곽샘 곽동수였습니다. 그래도, 국회 등원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쉽사리 합의 테이블에 앉으려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속이 시원하게 했던 그래서 저는 2인형 리더십 얘기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창피합니다. 합의를 위한 블러핑이라고 해도 원내대표를 힘을 실어주는 건 맞지만 부끄럽습니다. 자신의 말하고 그 말을 촌스러울 정도로 지켜나가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거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우리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 20년 장기 집권 하겠다면서, 이 작은 고비도 넘기지 못하고, 뭔가 이유가 있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겠죠. 어떻든, 이 틈을 노려서 또다시 이간질 하면서, 정부가 약해서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때서 그렇고, 그래서 누구를 잘라야 되고, 우리 편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형 원내대표, 끝이 다 좋을 순 없고, 그가 하는 일이 제가 100% 지지할 순 없습니다. 실망감 표하는 것 정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민주당 지지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당이 계속 설치되는 꼴을 볼수 없으니, 정의당 어떻게 나오는지 그저 말 뿐만 하고 쭈그려 앉아서 훌쩍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빨까 그랬네요. 뭐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셔도 좋고 안 눌러줘도 됩니다. 꽉 동수였습니다.